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선마열알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사진 시판 신민박 강의 해독 1077페이지 노마저 4번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과 보겠습니다. 선마열알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로 1번에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서의 회복.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회복되고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자가 자기에게 인도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것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그가 변제를 받으려면 다시 집행권을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를 할수 있는 때에는 상계를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사해임의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을 취득 당시에 사해임의 취소에 관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처에게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부동산들을 1078페이지 증여하였고 그 처가 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양육 위자권을 취득하였으며 증여한 부동산 중 하나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이 취소된 뒤 그것이 경매된 뒤에 그 처도 배당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대부분은 처의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이 증여행위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를 따져 증여행위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면 처는 제407조의 채권자 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당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며 취소 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취소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당 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은 배당 요구를 한 취소 채권자에게 그대로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만세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니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 채권자가 인도받은 채권 또는 가액배당금의 분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가액배당금을 수령한 채권 취소 채권자가 이러한 분배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 등 도산 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입부담금 및 분배 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을 변론을 하고 현행 채권자 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한 것이다. 양가배분의 상대적 효력. 취소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 또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하며 채무자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취소 판결에 의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1079페이지. 그리고 채권자가 변제받은 나머지 수익자나 전득자에 귀속된다. 다만 채무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의 손실로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므로 수익자 등은 그 범위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재산을 반환하는 수익자도 채권자 중에 1인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당을 할 때에는 수익자 자신도 채권자임을 이유로 총 채권자 중에 자기 채권에 대한 안분에게 분배를 청구하거나 배당 요구권으로 원상회복 청구하에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도 집행권을 갖추어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한다. 판례. 양가로 기억. 사행의 취소는 취소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행위의 목적 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서 취득한 전득자들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행위 취소 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행위의 기초로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 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와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감유한 자도 불가하므로 목적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 대하여 사행위 취소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인 피고인들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행위 취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단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부정하여 피고들에게 사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양가로 이유,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 채권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행위로 취득한 근상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감유한 자에게 사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양가로 디귿,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행위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의 사이에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리을 사행위 취소의 상대방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 행위가 사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행위 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 신청은 사회방지 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080페이지 양가로 미음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에 의해서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칩니다. 압류 후에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채권 양도는 압류 채권자와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성이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 양도 행위가 사회행위로 인정되어 그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취소 효과는 사회행위 이전에 이미 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양가로 비읍. 사회행위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에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부기등기는 사회행위인 매매계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회행위인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이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 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 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업무에 반하니 가등기 말소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이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회행위를 위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회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표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소송 대속 중에 그 사회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그 이상 그 소유에 의하여 확보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복귀를 구하는 재단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양가로 시효.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 수익자가 재단 채무자로부터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회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수익자가 재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행위 취소는 채권자와의 수익자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대단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여하여 그 사람 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양가로 이용 사회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고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그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 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냐고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회행위 1081페이지 주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여하여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와 같은 등기 신청으로 말소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에는 절차상의 흠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에 비춰보면 사회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이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여하여 마친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소유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두고 또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